정말 맛있는 흑돼지를 집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배송 맛집인 이곳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 협찬받은 곳은 재직증명이라는 곳이고요. 네이버 쇼핑에서도 정말 인기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포장 상태는 정말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 제주를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메리트였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제품은 삼겹살과 뇌물이라는 제품을 받았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진공 포장으로 왔었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스킨 포장으로다가 이렇게 신선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자, 스킨 포장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를 차단시켜서 세균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유통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비주얼도 너무 좋았고요. 뇌물이라는 제품으로 다 만들어 볼 건요, 양념과 함께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자체를 이렇게 넣었을 때 찰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고기의 탄력이 좋았고요. 재직증명은 13개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유통 단계를 줄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고기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일교차가 적은 환경에서 자란 고기라서 그런지 고기를 볶으면서도 느껴진 이 고기의 부드러움이 좋았습니다. 대파도 이제 어슷썰기로 준비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콩나물과 그 다음 대파를 추가로 다 넣으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고기 자체가 정말 신선해서 그런지 특유의 잡냄새나 고기 자체에서 나는 이 누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라서 좀 더 좋았고 군침이 도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자, 삼겹살과 같이 이제 먹을 파절이 무침을 한번 먼저 만들어서 준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집에서 정말 같이 먹기에 좋은 이런 뭐 쌈채소나 혹은 야채들이 있다면 같이 준비해서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파절이 무침이나 야채가 없다면 김치와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이 정말 좋았고 지방과 살코기 비율 자체가 상당히 금상첨화였습니다. 고기를 팬에 구울 때도요, 은은하게 올라온 이 구수한 향 자체가 좋았고 정말 당일 도축한 신선한 고기를 배송해서 그런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고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의 모습도 군침이 돌았고 냄새가 굉장히 대박이었습니다. 한쪽 면은 저는 크리스피한 느낌으로다가 구웠고요. 삼겹살이라서 기름이 있는 편이지만 지나친 기름은 아니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음식들을 한 자리에 하나씩 올리고요. 느낌 자체가 정말 푸짐한 고기 밥상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다가 먹어본 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의 맛은요, 지방과 살코기 비율 자체가 좋아서 입안 가득 퍼지는 식감과 향이 좋았고요. 깔끔하게 소금 한 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박의 퀄리티였습니다. 뇌물은 쌈채소와 함께 먹었는데요, 확실히 이 쫀득쫀득한 이 식감 자체를 한번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부위 중에 한 부위고요. 삼겹살과 파절이 무침도 정말 좋은데 느끼한 맛보다는 지방의 고소함이 좋았습니다. 정말 제주의 신선한 이 고기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 재직증명을 한번 추천합니다.